한국 자체 사랑해. 좋아하는 음식은 해장국 부모님과 함께 한국서 살고파. 가수 마리아 사진 좋은 나대넨트 제공 한국 문화는 물론이고 한국 자체도 사랑해요. 저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좋겠어요. 어엿한 트로트 가수 마리아가 기특한 말을 꺼냈다. 학창시절에 K-POP 가수의 꿈을 꾸고 용감하게 한국에 날아온 마리아는 어느덧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에 흠뻑 빠져 있었다. TV 조선 미스트롯 1을 통해 12위까지 오르며 트로트 가수로서 자신의 존재감도 여실히 드러낸 마리아다. 처음엔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지만 이제는 마리아, 네가 행복하면 좋다며 마리아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계신다. 엄마, 아빠랑 같이 한국에 와서 모시고 함께 살 생각도 있어요. 아빠 같은 경우는 자전거와 산을 좋아하시는데 한국이 자전거 도로도 엄청 잘 되어 있고 등산 코스도 정말 좋잖아요. 매운 음식도 잘 드시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음식도 잘 맞으신대요. 엄마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차차 나아지지 않을까요? 마리아에게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해장국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감자탕도 맛있고 국밥류도 좋아한다는 마리아는 한국 음식이 이렇게 잘 맞는 걸 보면 한국이 제2의 고향이 확실하다. 한국에 와서 미국 음식이 생각나지 않는다며 미소 지었다? 한국 남자와 결혼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한국 남자든 미국 남자든 문제되지 않아요. 결혼의 국적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K-POP 가수들을 좋아하는 걸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 마리아는 딱히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미스터트롯 출연자 황윤성과 톱6 이찬원의 팬이라고 수줍게 말했다. 수많은 경쟁자 속에서 미스트롯 12위에 오른 마리아는 향후 여러 활동을 통해서 팬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저 같은 경우는 트로트는 물론이고 여러 장르를 소화할 수 있으니 방송을 통해서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 음악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트로트를 메인으로 어떻게 해야 이 매력을 외국 사람들에게 잘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죠. 다양한 활동을 기대해 주세요. 가수 마리아 사진 좋은 나대넨트 제공 마리아는 자신의 재능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가수로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리아라고 하면 재능 많은 착한 가수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시면 좋겠다며 저를 보면서 자기의 꿈을 도전하고 싶다는 용기를 가지게 되면 좋겠다고 바랐다? 제가 용기 내지 않았다면 한국에 오지 못했겠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제가 행복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제 안의 소리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트로트 가수가 됐잖아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전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도전해서 실패하더라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향후 앨범 발매도 예고했다. 꽂히는 거 있으면 많은 분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리아는 틈틈이 신곡을 받아들으면서 제 곡을 찾고 있어요. 제 앨범도 기대해주세요. 자신이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명확히 알았던 소녀.